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현재 상징 증강체 중에 통계상 가장 좋은 B패치가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 현재 차원본 문장이 모두 통계 중에 지금 S급 1티어거든요 차원본 문장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전주고 꼬라파동 당첨! 와, 게임 끝났다. 현재 가장 좋은 상징 증강체죠. 이거 나오면은 이미 순방 확정이거든요. 기똥차게 나왔다잉. 이러면 3차원문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개조악기랑 자석 제거기를 가져가면은 조이한테 딱 라이즈템 미리 넣고 빌드업하면은 나중에 뺄 수 있겠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패치에서 핫픽스 패치가 됐잖아요. 뭐 3차원문 폭탄 데미지 너프 되긴 했는데 어차피 차원문 상징이 있으면 6차원문, 8차원문 쉽거든? 그니까 이게 난 좀 패치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라이즈나 좀 너프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약간 라이즈 만겜 수준이잖아요. 하, 이거 일단 100% 확정합니다. 순방은 됐어요. 차원문 상징으로. 나이스. 조이성에다가 딱 쇄도자까지 받으면서 빌드업하면 되겠죠? 이미 이게 초반부터 피관리가 된다는 것도 솔직히 개사기긴 해. 이러면은 차원문에다가 음전자 이제 맛있는 듯? 이거는 각오에 만들고 레벨업해서 딱 이때까지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성장도 될 확률이 높고, 솔직히 6차원문이 완성이 너무 쉽거든? 라이즈나 탈이기 없어도 6차원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6차원을 빨리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안 나와도 이미 강한데. 극한의 초월 25초 전투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도장 집어 넣어주시고. 아, 근데 이거 도장은 이성이즈가 좋겠네요. 복원까지. 야, 아이템까지 이렇게 알딸딱하게 나오면은 뭐 이거는. 야, 근데 없나? 야, 이게 차원문이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지? 아, 여기 구인수 만들어. 여긴가? 구인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냄새 나는데. 어쨌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아, 사코 이성 탐나긴 하는데 그건 좀 속서. 어떻게 나머지가 다 이렇게 별로냐? 생각보다 이게 통계가 괜찮나봐. 골드 한번 수급 파는 게 은빛 장막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근데 이게 상관없는데 대천사 유무가 라이즈 딜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거든. 삼신기로 할 때 대천사 거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 어디에 찬대천사 안 나오냐? 야, 저거 왜 불타고 있냐? 삼성 뽑기가 일찍 나와서 그런가? 저거 너프 됐잖아. 저거 너프 됐는데? 그래, 뽑비랑 릴리아 삼성이 탱킹력을 너프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지면 안 되는데 져버렸네. 너무 아쉬운데. 오케이, 이러면은 대천사가까지 딱 나왔고요. 아, 이게 좀만 더 일찍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이 너프된 거지 6차원문은 괜찮아가지고. 아, 6차원만 조금 빨리 나왔으면 됐는데 아쉽네. 자, 이렇게 받아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딱 6차원은 이미, 그니까 나 같은 사람도 딱 그 메타나 패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좋겠다, 뭐가 좋겠다. 그대로 둔 거는 조금 요상하단 말이죠. 아, 이거 풀연승인데. 이건 한번 땡겨서 딱 이거 넣으면은 6레벨, 7레벨에 가장 이쁜 니코랑 럼블 차원문 상징 딱 넣어가지고 시너지 알차게 받을 수 있죠. 자, 카타리나 쉽게 잡아주고. 아, 근데 이게 위약이 내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증강체가 좀 쫄린다. 효과가 너무 옹졸해. 상극 갯빛 할만해. 상극 갯빛 하나 켜주고. 럼블 영증 좀 강한데? 상극 깻민만 고르면은 강한 상대를 만난다는 그 정설이 있거든? 나 이성 찍어놨는데 이거 지면 너무 아쉽죠? 이거 이성 딱 니코까지 찍어놨는데 지면 상극 깻빛 먹고. 근데 이러면 벌써 게임이 갔다. 상극 깻빛으로 돈 벌어가지고. 게임이 너무 쉽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단점이 제가 전투 증강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순간 이미 순방은 확정이고
약간 더 등수를 못 높일 수도 있긴 해. 손방은 근데 100% 확정을 거의 짓는다는 게 이게 말 안 되긴 하죠. 뭐 라이즈 삼성 같은 건 아니면 레벨업 빨리 달려가지고 더 고밸류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럼 1등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 성장만 조금씩 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돈은 많이 쓰지 말죠. 자리 그 패치 한 칸만 오른쪽으로 했으면 조금 더 이쁘긴 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삼성작을 진짜 잘 찍었네. 야, 생각보다 삼성 4개를 엄청 깔끔하게 찍었네. 라이즈 대천사까지 나와야 되나? 대천사 나와야 이제 아리까지 딥라인 저격해야 볼까. 곡궁을 먹을까? 바로 그러니까 약간 메타적으로 봤을 때 패치가 화염 스몰더도 좀 너프 됐잖아요. 그래도 뭐 쓴다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즈랑 스몰더 바로스 쪽은 좀 괜찮긴 하지. 근데 진짜 라이즈 딜이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내 앞라인도 말 안 되네. 아우 타르기 너무 늦게 나와. 아 그리고 베이가도 좀 좋아졌죠. 어쨌든 티어적으로 다른 1티어덱이 좀 B패치로 너프되고 그러면은 약간 살짝 버프. 아 이번 B패치 너무 아쉬운 게 너프 패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살짝 버프 관련 패치도 있었으면 조금 더 뭔가 게임다웠을 것 같은데. 자 8차원부터 성능 말 안 되고 적투까지 받아버렸고 어? 사기 쳐버리잖아요 그냥. 나이스. 자 일단 대천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아! 곡궁이나 떠서 나미 그거 주고 싶었는데 레드 주고 싶었는데. 운전자 한번 굴려서 레드 노려볼까?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어? 뜨겠냐고! 그리고 라이즈가 역시 좋은 점이 오공이 좀 까다롭긴 한데 라이즈 궁극기 뒤로 다 날리면서 잡아버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치트기적으로 말 안 되긴 하지 성능이. 오공은 오늘도 외롭다. 외롭공. 아 오공 어쩌냐. 아이고 한번 땡겨버릴게요. 남이 써야 되니까. 진짜 차원 문박은 구레까기 쉬운 조합이 없는데? 나도 타리기성이 찍힌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기하긴 한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약간 결국에 이기는 게 이거 너프 돼서 이긴 건가? 아이에나도 하나 가져가서 벨리 업그레이드. 저 아이템 제발 곡궁. 나이스. 깔나게 잘 뽑았다. 이게 솔직히 나미가 좀 성능도 말 안 되는 것 같아. 나미가 진짜 CC적으로 봤을 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시간 끌어주는 거에서 너무 큰 차이. 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나미 살려주지 않을래? 아따 카타 부서. 나는 레전드야. 보여줄게. Legends never. Nope. 다행하다. 아니 우리 언제 나오냐. 아 미치겠네. 그 다이애나 그니까 오코가 차이애나 이거 차원문이 밸류 업하기가 편한게 다이애나 넣을 수 있고 이거 뭐냐 브라이어 넣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오코 밸류도 괜찮죠 많이. 그냥 무조건 좋긴 해. 어 오공 그만 어 오공 그만. 그렇지 그만해 오공아. 어 그래도 뭐 아 이거 클론 만나지 말고 본체 만나서 좀 세게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본체를 안 만난 게 좀 아쉽다. 살짝 까비 참켄치를 레벨업해서 쓸 수 있는데 레벨업 할 수 있으려나. 은근히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9렙에 계속 주술 찾아가지고 순방하는 방법 있고 10렙까지 가는 방법 있는데 10렙까지 한번 도전해보죠? 카밀 2성이었으면은 내가 리롤 쳤을 것 같은데 카밀 1성이라 생각보다 버틸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리롤 쳐도 기대값이 높아. 노라 유미 찾거나 나미이성 찾거나 타리기성 찾거나 기대값 높은데 이거를 나는 다 하겠다는 욕심쟁이 바인. 그냥 말로 그냥 꿀꿀이 바인. 생각보다 도장 이즈니얼이 좀 효율을 잘 뽑아. 생각보다. 자 이렇게 약간 아리가 이거 배치 거의 고정으로 가니까 일단 이렇게 배치해서 아리 궁극기를 한번 제이스로 피하는 무빙까지. 이건 좀 배치 고트인데? 그리고 사원문이 상대가 괜찮은게 돌거북이 계속 소환돼가지고 앞라인이 충전이 되거든? 여기 아르카나 상징 갖고 왔네? 오쉣 노라와 유미 쇼진 뭔데? 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겁나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래도 지면 인정이다 이 자식들아. 탕켄치는 무조건 궁 한 번만 쓰고 가야 되고 탈이 궁 한 번. 자 에어본 한번 들어가고 CC 들어가고 노라와 유미 나온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죠. 사원문에서 주문력도 그렇고. 와 이제 겨우 할 만하네. 휴. 아 이거는 배치가 오히려 좋은 게 아리가 저렇게 있으면은 라이즈까지 좀 느리게 났거든. 한 번만 어그로 끌고. 진짜 단 한 번만 어그로네. 야 남이가 왜 궁극기를 꺾냐? 잠깐만 남이 궁극기 쓰다가 꺾었는데? 남이야 꺾으면 안 돼. 우와 라이즈 제발. 자 일단 배치했거든? 유리하지 않을까? 다이애나가 어그로 끌고 2번 궁극기 맞아주고 3번 궁극기 맞아주고 미쳤다. 야 3번 어그로는 좀 그래도 좀 킥만 했는데? 자 아 진짜 월 너프 되고 마냐고. 왜 이렇게 쎄? 나 돌아버리겠다. 아 게임 미쳤다 정말.